이이쿤 TOEIC Reading. 안녕하세요. 이이쿤 TOEIC 초능력 특강 오늘 제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TOEIC 공부 중에서도 정말 하기 싫은 부분의 대명사 어휘 문제 3초 만에 풀기로 저희가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그때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강의를 한번 네, 새로운 분들이 섭외가 안 됐나 봐요. 네,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제일 한가하셔 가지고. 네. 자, 이번에 그 이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댓글 중에 보니까 우리 네. 그러니까 아, 리뷰 네. 저희 중에 리뷰 네. 가장 최근 댓글에 네. 가장 최근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보니까 네. 진행자분 얘기가 났어요. 아, 진행인가요? 네, 진행자분. 어머! 네. 진행자분이 이거 한희 씨가 올린 거 아니에요? 이거 친구가 올린 거 아니야 이거? 제가 친인 척을 동원해 가지고. 아, 네. 한번 읽어 보시죠. 그러니까 진행자분이 아주 잘 진행하셔서 어머. 재미라는 와. 부분이 좋아진 것 같네요. 아, 우리 누구세요? 저한테 그러게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면 네. 제가 차라도 한 잔. 조작의 대표가 나기도 하고요. 네.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네? 재미가 절대 없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절대 아니고요. 네. 절대 조작 아니고. 한희 씨가 저희 그 네. 팟캐스트의 어떤 빛이랄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개는 이제, 나오는구나. 네. 아, 약간 좀. 소개 지겨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제. 하기야. 네. 아, 이제 진행은 김한이고요. 네. 누구지만 네, 대충. 저예요. 네. 한희 씨는 솔로고요. 네, 아, 이런 것도 나오네요. 아직은. 아, 솔로. 네, 솔로고요. 아직은 솔로. 아, 다음부터 아직은 솔로 네. 이렇게. 아, 네네. 네. 그리고 폭탄주 애호가. 아, 제가 다양한 노하우를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저한테 한번 연락해 주시면 제가 직접 흔들어 드리기까지 네. 하니까. 오, 저희가 한번 디프리 하면서 한번 네.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네.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폭탄주를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이게 또 아, 멈출 수 없다. Don't stop me. 네. 아, 멈출 수 없다. 아,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요새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멈추게 되더라고요. 아, 체력이 자의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체력상 네. 저희는 뭐 시작하자마자 거의 멈추지 않습니까? 다쌤? 시작을 못 하죠. 아, 근데 보이스는 이제 깜찍하고요. 아, 깜찍 보이스죠. 네. 제가 이제 무기예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폭탄주를 먹으면 더 톤이 높아지고 콧소리를 이렇게 내면서 교태를 이렇게 부려요. 제가 나쁜 주사죠. 교태? 그렇죠. 네, 청취율 올라가는 소리가 아 이거 네, 팍팍 들립니다. 네. 아니 이러면 네네. 저희 저기 타스 저기 뭐냐 한희 씨 연락처 뭐 네, 이메일 이런 거 그러잖아요. 혼남이라고 생각되시면 네네 연락처 딱 남겨주시면 혼남이라 생각하지 말을 보내지 마. 아, 네 너무 자극적인데요.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다음에 네. 최근에 글쓰기 취미. 자기 안 어울리는. 글쓰기 네, 취미와 이 순하죠. 내용과는 전혀 매칭이 안 되는데요. 네, 또 이제 음주 상태에서 네. 글을 쓰면은 또 네. 잘 나와요. 네, 잘 나오고. 네네네, 글쓰기 참 네. 멋지죠. 네. 네. 독자는 없고요 지금. 네, 독자는 한 명 있어요. 아, 그다음에 퇴출 리포터 본인이 밝힌 네, 전직. 제가 이거 마지막 이 얘기 좀 하려고 제 퇴출 이야기에 네. 대해서 오늘 마지막에. 오늘 이따가. 네. 네. 그리고 많은 오빠들 맞는 아 이게 여기서 이런 오타가 나고 있나요? 맞는 오빠들 오빠들이 의도 맞나요? 지으시면 맞는인데요. 오빠들은 많은데 그분들이 저를 여자 취급을 안 하고 남동생처럼 헤드락을 걸거나 그런 관계죠. 스킨십이 과격하군요. 네. 그러게요. 저를 이제 여동생 취급 안 하고 네. 많은 오빠들 여기서 그렇죠. 또 이거는 좀 전에 아까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하군요. 네. 많은 오빠들. 네. 네. 그다음에 혼난 강사 급구. 네. 아, 급구. 연락 주세요. 네. 강사가 네. 지금 제일 필요합니다. 우리 네. 저희 몇 회 안 남았어요, 여러분. 강의 제일 중요한 게 강사예요, 지금. 네, 네. 근데 오늘 이게 팟캐스트인가요? 네. 아니면 김한이 집중 분석인가요? 아, 이상진도 있어요. 이상진. 나왔나요? 저도 있어요? 이상진 네. 선생님. 근데 안 보였잖아, 이거. 꼰대죠. 예. 네. 아, 이거 이건 어떻게 부정할 뭐 수가 없네.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네. 또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이거? 네. 네. 심한 꼰대. 두 번 죽이네. 또 뭐가 나올지. LCT 보자. 아무도 아니, 몰라요. 한 번에서는 들어봤어요. LCT 이상진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아, 참, 타들은 알거든요. 아무도 모르고요. 한희 씨 혹시 주변에 뭐 이상진 강사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런 걸 왜 해가지고? 그다음에 22회 만점이자 네. 무료 전문 강사. 만점이 끊겼죠. 맥이 끊기지 않았잖아요. 한동안. 네. 아니 올해 초반에 좀 만점을 잘 안 주더라고요. 끊겼어요. 22회 초반에 얘기 나온 게 벌써 몇 개. 아, 올해 시험이 좀 어렵네. 네. 네. 자, 무료 전문이고요. 아, 근데 호러 매니아. 이거 또 호러를. 아, 네, 제가 좀 호러를 좀 한때 봤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막 끊었어요. 피 터지고 막 이런. 아니요.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이제 써는 영화 주로 써는 영화. 아, 이거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 아, 그리고 이제는 좀 끊었어요. 끊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저도 호러 좋아하는데 네, 요즘에 저보다 한 10배는 좋아합니다. 요즘에 끊었습니다. 네.
호러 매니아 그리고 네? 물고기 매니아. 선생님 정말 안 맞으시네요. 물고기라는 게 뭐 회요? 회 말씀하시는 아니요. 아 너무 심하지 않아요? 매니아 이거? 아 열대요. 아 집에 이거 키우는 거 다 회로 먹나요? 그러면? 아니요. 아닌가요? 네네. 좀 이게 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그 이게 나왔는데요. 전에 그 뭐지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네. 그 소리가 나지 않고 움직이는 걸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교과서에 나와요. 아, 좀 이상한데요? 맞아요. 교과서에 제가 어깨 우연히 봤어요. 엊그저께. 호러도 이렇게 소리가 안 나고 슥 움직이다가 이렇게. 아 이거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죠 이게. 네. 호러랑 물고기는 보통 그 두 개를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극강의 A형. 아, 제가 지금까지 본 이로 말할 수 없는데. 저도 A형이거든요. 아 근데 타쌤은 네. 제가 그간의 기행을 다 말씀드리면 오 정말 제가 아,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코나 학원의 퇴출 넘버 2. 아, 넘버 원도 있나요? 아, 넘버 원이 있는데, 네.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2 정도가 아닐까. 일단. 아, 이거 네. 참. 3이었는데 지금 한 2 정도 올라왔어요. 위태롭네요, 위태로워요. 네. 아, 이거. 근데 카리스마가 없고요. 저도 사실 이런 거 많이 느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부드러운 카리스마 있다 하던데, 없나요? 네, 카리스마 아, 네. 제로가 맞습니다. 아 이거 좀 너무한데 이거 네? 진짜 이거 진짜 많이 맞았을 것 같은. 아 네. 정말 이거 그다음에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거는요. 진상이 이름을 거꾸로 하면 그냥 진상이. 예 네, 진상이 이거는 아 이거 네 따벌은 본인이 만든 별명. 네. 아 이거 저를 얘기하려고 다른 사람 얘기하려는 건데 네, 나한테 따기를 따벌을 부르는 얼굴. 자, 뭐 이 정도입니다. 예, 이 정도. 아, 네. 너무 많네요, 진짜. 약간 이제 선생님. 아, 네. 너무 많네, 너무 많아. 너무 무섭네요, 네. 갑자기. 아, 모아놓고 정말. 보니까. 그러게요. 물고기 막. 그러니까 뭐 정신 이상에다가 완전히 막 퇴출 예상. 아 너무 심하다 도대체 이거. 집에 가셔서 뭐 하실지 이게 물고기랑 호러 영화. 같이 들어오세요. 다음 방송. 다음 방송 기대해. 다음 방송 기대해. 조대호는 강남 EQ라고 저기조합 아이씨 강사. 여러분 다음 방송 기대하세요. 아 저는 이대로 강남 EQ라고는 네. 내일 좀 이렇게 사적으로 모임을 하기로 했잖아요. 뒷풀이를. 제가 다 적어올 거야. 네, 제가 그때 네. 분석을 해가지고 극강 A형의 진술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걸로... 좀 많이 떠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방송은 내용은 언제 하나요? 제 생각에는 3초 토익이 아니라 3초만에 다 끄실 것 같아요. 시끄러워가지고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자 여러분 이런 날도 있어야죠. 네. 이제 내용 생각하고 또 들어가니까요. 네. 네. 내일 저희 디프리 할 때 녹음을 제가 할까. 네. 좀 아유. 재밌는 얘기가 나죠. 자 네. 아무튼 네. 오늘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후기 댓글들이 네.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저희 그거 A형 그거 먹고 사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저 A형은 저 제가 A형이고요. 저도 네. A형이고. 아 그러니까. A형 두 명이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저희가 늘 이걸 확인을 해요 사실. 뭐 올라왔나 네, 네. 수시로 네. 들어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라. 사실 무플보다 무플이 네. 그렇죠. 무섭거든요. 무관심이 더 무섭기 그렇죠. 때문에 많이 달아주시면 네. 좋겠어요. 별 다섯 개 오케이. 별 다섯 네. 개 우리 약속하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약속해요. 별 다섯 개 약속해. 네. 근데 오늘 좀 유치하다. 네. 아 예. 심하네요. 오늘 장난 아니. 근데 선생님 네. 어휘 문제 3초 만에 풀기가 가능한가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모든 문제가 그렇진 않고 아. 그런 문제들을 오늘 이제 보자는 거고요. 네. 일단 오늘은 어휘 네. 문제 풀이를 먼저 하고요. 네. 일단 문제 다섯 개부터 풀이를 하는데 네. 지난번부터 이제 타쌤이 문제를 좀 빨리 끊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가 좀 빨리 타쌤이 끝난다 싶으면 과감하게 그냥 스탑 버튼을 잠깐 누르시고 아. 아, 그냥 문제를 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를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시간은 저희 30초마다 넘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오늘 바로 모자르면, 문제 먼저 오늘은 예 오늘 문제 다섯 문제 네. 먼저 풀고 가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갔습니다.
자, 3번이고요. 4번입니다. 5번입니다. 5번. 예, 다 되셨죠? 네. 자, 이제 1번부터 같이 풀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모자랐던 분들은 좀 더 푸시면 되고요. 네. 아, 1번부터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자, 이 저희가 팟캐스트를 일주일에 한번 녹음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감이 없어요, 지금 이게. 그렇죠. 일주일 지나서 좀 잊어버릴 만 하면 찍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감이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감을 좀 모르겠어요, 저희가. 저희가 그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이러면 되나요?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매일 해요? 아, 그럴 순 없는데. 네, 더 자주. 네, 더 자주. 그런데 저런 이렇게 형식 없는 게 그렇죠. 그런 게 더 팟캐스트의 재미 아니겠어요? 매력이고. 네. 네. 저희 이제 실제 강의하고 좀 다르고요. 그렇죠. 저희 실제 강의는 체계적이에요. 피를 토합니다, 저희가. 아, 그럼요. 열정. 이렇게 아, 목이 쉬어요, 목이. 네, 저희가 좀 약간 쉬어가는 거고요. 네, 네. 자, 1번부터 풀이를 진행해 볼까? 반말로 하나요? 까? 네. 네. 자, 1번. 1번인데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를 풀 때요. 다 해석하는 문제는 사실 거의 없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거의 해석을 많이 하시죠, 어휘 문제는. 네. 네. 보통 다 해석하는 문제는 명사 어휘 문제라고 보면 되고요. 네. 보통 네. 이제 동사 이제 1번 문제는 동사 어휘 문제가 되는데, 네. 자, 동사 문제는 보통 이제 목적어 이하의 구조가 중요해요. 자, 오늘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해주시고요. 선생님 항상 피곤하세요, 조대호 선생님. 항상 피곤하시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목적어를 먼저 보고요. 네. 중요한 게 목적어 다음에 어떠한 전치사가 오느냐. 아,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목적어 그 뒤에 전치사. 예, 그 전치사가 나오면 네? 그걸 놓치면 안 되고요. 자, 뒤에 보니까 A to B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네. 자, A to B의 구조니까 이런 구조 취하는 게 이거죠. 아, D인가요? 예, attribute A to B가. 네. 네. 타쌤이 좋아하는 단어죠, 이게. 그렇죠. 네. 무슨 뜻이죠? 누구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attribute A to B가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네네. 이거는 이제 전치사 2를 보고 푸는 건데. 네네. 여기서 이제 놀라운 비법이 하나 나오죠. 네. 기대가 되네요. 네. 자, 이거는요. 네. 이제 AD라는 접도가 있어요. 접도라는 거 이제 영어가 네. 우리말에 한자에서 왔듯이 네네. 영어는 라틴이나 그리스 계열에서 온 단어들이 많죠. 그렇죠. 물론 토익에 나오는 단어는 실생활에 나오는 주로 어휘들이라서 그런 한 그러니까 우리말에 한자 같은 그러한 어려운 어휘보다는 네. 사실 좀 그렇지 않은 어휘가 많은데 네. 이렇게 어근으로 풀이되는 어휘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AD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가 네. 뒤에 있는 단어가 T면 같이 T로 바뀌고요. ATT. L이면 같이 ALL. 네네. 그 다음에 C면 같이 ACC. F면 AFF. 이런 게 이제 그 스펠링이 바뀌고요. 네. 발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게 AD라는 접도의 의미가 2예요. 2. 예, 여기 2이기 때문에 네. 이 AD로 시작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네. 99%. 네. 99%나 되나요? 예, 2가 붙습니다. 이런 말. 좋은 분석이네요.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예, 예. 맞습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네, 네. 훌륭합니다. 네. 3초 만에 풀릴만 그러게요. 네. 한 것 같은데요? 인정. 네. 훌륭합니다. 네. 자, 이거는 막 출제자도 네? 모를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모를 겁니다. 네, 이런 것까지는 생각 못하고 당연히 모르겠지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분석을 하신다는 게 제가 이렇게 많은 비법을 공개해도 될지 그러게요. 무료인데
아, 좀 걱정되는 게 특히 RC의 네. 욕심을 타쌤이 좀 가끔 내고 있어요. RC 사실... 다리를 넘보시는 거예요? 아, 네. 다리요? 자리. 아, 자리. 네. 자리. RC강이 사실 좀 관심 있죠. 아니 뭐 관심 있다기보다도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이제 아 나도 이 정도 할 수 있겠다. 아, 다 뭐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아, 사실 저는 이게 노출되는 게 타쌤한테 노출되는 게 겁. 아 우리끼리 왜 이러십니까? 걱정돼요 사실. 그 비법은 며느리한테도 강조된 네. 게 아닌데. 아 이건 아무튼 엄청난 거고요. 네. 4번이 답인데 네. 하나 더 해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희 씨가 이제 한번 답을 한번 내보죠. 아 네. 예, 자 동사어의 문제입니다. 자 답을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네. 한희 씨도 한번 답을 내보고. 아 답 지금 네 답 C 그렇죠. 네. 자 일단 목적어 동사의 문제 목적어를 보고요. 그 다음에 투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했던 거 그거네요. A를 말고 네. 네. 그러니까 allocate A to B죠. A를 B에게 네. 할당하다. 아하.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오면 잘 모를 때 네네. 이런 거를 그냥 고르자. 아 사실 어휘 문제는 예. 모르는 맞네. 뜻의 단어가 하나씩 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한두 개가 네. 네. 한 개만 있나요? 한 개만 있으면 다행인데 네. 한두 개 정도 있어서 헷갈리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예, 그 divide는 일단 to가 아니라 뭔가를 여러 명 사이에서 나눠갔다 아니면 among을 쓸 수가 있습니다. among, 아. 예, among을 가는데 뭐. into는 조금 약간 느낌이 다를 때.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정, 3번이 맞고요. 네. 포인트 정리하면은 자, 일단 어디 어디 근접한이란 말은 타쌤이 알죠, 뭐죠? 네, 네. adjacent to. 그렇죠, adjacent to. ad로 시작하는 말 네. 역시. 아, 어디 어디 적응하다. 뭘 쓸까요? 응? 둘 중에 아무나 아는 사람 말해보세요. 뭐 둘 다 알겠지만. 네. 말씀해주세요, 선생님. 자, adjust 네. to. 이제 adjust. 예. 뭐 조절하다, 맞추다. adapt 말도 맞추다. 되는데 네. 예. AD입니다, 역시. 네. 어디 어디 적용되다, 응용되다. 네. apply to죠. apply to. 네. 예. 익숙하다라는 말은 뭘 쓸까요? be. accustomed. 그죠, accustomed to 구가가 네. 있네요. 좀 활기차게 말해주면 안 돼요? 아 네. 발음을 자신 다시. Be accustomed to. 그쵸? 네. 어디에 부착하다는 attach. 예, 타쌤이 attach A to B. 네. 네. 되고요. 예. 네, attach A to B. 자, 첨가하다란 말은 뭘까요? Add인가요? 그쵸? 네. Add. 예. Add A to B. 그쵸? 네. 그 다음에 어디에요? 입장이란 말이 admission to. 그쵸? admission to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뭐 더 많습니다만, 뭐 affix A to B. 뭐 add. 그 중독되는 거는 addicted to. 네, addicted to. 그러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좀 정리해 두시면 한번 읽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여기서 그냥 외워 주시면 한번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이거 놀라운 비법인데 네. 어떻습니까? 네. 정말 훌륭합니다. 네. 좋아요. 자, 네. 2번 문제로 갈게요. 자, 2번 역시 명사어의 문제인데요. 네. 명사 문제는 보통 해석을 다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는 일단 포인트가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통 문제에서 빈칸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요. 네. to 부정사와 어울리는 어휘가 보기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딱 보고 부정사랑 어울리는 어휘를 미리 외워줘야 이제 이런 문제가 풀리겠죠. 아. 그래서 이 중에 부정사랑 어울리는 보기가 뭐 있을까요? B죠. 그렇죠, effort죠. 그렇죠, effort 부정사. 일반의 talent는 to 부정사가 아니고요. 네. 보통 재능이란 말을 in이 많이 붙는데 네.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일단 네. effort 부정사 중요한데 네. 이런 것들을 일단 다 정리하진 않겠고요. 네. 하나만 더 풀어보고 그 다음에 자 좀 정리를 더 해보죠. 네. 자 하나만 더 한번 풀어보죠. 네, 이거는 뭐 얼마 전에도 시험에 우리가 나왔던 그런 문제로 기억이 네, 얼마 전이 아니라 바로 지난달이죠. 네, 지난달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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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에 하면 너무 좀 그럴까봐. 네. 예. 자 이건 답이 뭘까요? B. 예. 자 fortunate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감정 형용사가 부정사랑 잘 어울립니다. 감정 형용사는 투 부정사와 예. 잘 어울린다. 일하게 되어 행운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네. 자, 이 부정사랑 어울리는 말들을 지금 다 정리하지 못했고요. 네. 역시 이익훈 토익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익훈 토익 교재. 예. 빨간색 네. 개정판. 예. 그래서 몇 개만 정리하자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감정 형용사. 감정 형용사. 예. 네. 뭐 다시 한번 읽어 주시죠. 네. pleased. happy. 예. delighted. proud. 예. 네. 다시 읽어 주니까 머리 잘 들어와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말들이 감정 형용사들이 부정사랑 어울리는데 네. 우리 뭐 쉽게 아는 표현들이 만나게 되어 반갑다. 뭐 이럴 네. 때 늘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부정사가 이때는요. 원인을 나타내죠. 아, 원인. 아, 이러야라 감정의 원인. 그렇죠. 이러하게 돼서 네, 네. 기쁘다.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원인을 나타내고요. 네. 프라우드는 올해 3월에 기출이 됐습니다. 아, 프라우드 투부정사. 3월 출제. 예, 역시 투부정사를 뒤에 주고 프라우드가 형용사가 하나밖에 감, 그 부정사 아. 올리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고르는 거였죠.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부정사를 올리는 명사들은요. 네. 아, 이런 것들 타세 한번 읽어 주시죠. 네. Right, opportunity, 예. effort, attempt, way. 예, 부정사. 뭐, 예, right 네. 부정사. 네. 뭐 opportunity 부정사. effort 부정사.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사랑 네. 역시 올리고 역시 뒤에 부정사가 나오면은 이런 말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네. 아, 그쵸? 그러면 예. 그 이익훈 책이던지 아무튼 책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하겠네요. 투부정사 어울리는 형용사라든지 예. 명사를 이익훈 책을 통해 정리를 해야죠. 그렇, 아 그런가요? 아, 이익훈 책으로만 정리해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기본 어휘인 아, 네. 거고 네네. 그렇죠? 네. 좀 더 있는데 네. 아, 지금 뭐 다 제가 뭐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이 정도를 정리하시고 자 3번을 볼게요. 네. 네. 이 3번은 전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 포인트는 뒤에 있는 대절입니다. 네. 대절과 어울리는 어휘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요. 네. 이거는 지금 다 역시 정리해드릴 수 없는데. 그렇죠. 네. 대절과 어울리는 그 단어들을 다 하기엔 좀 예. 무리가 있죠. 이런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대절과 어울리는 단어가 apparent인데요. 네. 명확한. 자, apparent의 의미가 뭐죠? 명백한. 명확한. 예. 뜻이죠? 명백한인데요. 네. 명백한이란 말은 중요한 게 사람하고 어울리진 않고요. 아. 그러니까 타드는 명백하다 이런 건 없죠?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타드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아, 네. 뭐 이렇게 네. 아, 네. 그렇죠? 어떠한 사실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숨기고 계신가봐요. 아이고. 아, 늘 숨기죠, 늘. 네. 예, 그래서 이런 구문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it is apparent 대절, 뭐 이렇게 대절이야라는 것이 명백하다. 이런 아, 구문을 많이 쓰고요. 네, 네. 그래서 이 구문을 좀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네, 네. 나머지 단어들에 대한 간단한 해석은 예, 이번에 negligible은 네. 하찮은 네, 태만한 뭐 이런 거인가요? 하찮은인가? 그쵸, 뭐 하찮은 네, 되고요. 네, 하찮은. 사소한. 네. contingent는 보통 이제 on이랑 같이 쓰여서 네. 어디 어디에 달려 있는 이렇게 쓰고요. 네. prerequisite은 선수 조건이란 말이죠. 그렇죠? 전제 조건. 예, 뭐 pre가 뭐 미리고 네. 이게 require, req가 require니까. 네, 네. 이제 미리 요구되어지는 거, 아하.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되겠죠. 아, 선수 조건. 그 복해 33,000을 보는 듯한. 선생님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는 네. 이제 어휘 시험 한 139번 예. 정도 예. 모르는 단어 듣도 보도 이렇게 못한 보기가 꼭 하나씩 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답인 경우가 예.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비법을 네. 설명 예전에 타쌤이랑 진행을 할 때. 네. 어떤 걸 골라야 되는가? 40번 맞아요. 네. 나오면 타쌤이 네. 그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네네. 그때는 C로 시작하는 단어나 W로 시작하는 단어를 고르면 답이 많다. 그것도 아~ 뭔가 아, 그거 아니었어요? 아, 그렇게 타쌤이 얘기했는데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그냥 생판 처음 보는 단어를 고르자. 아, 그래도 진짜 힘내요. 모를 때. 아, 진짜 예. 모를 때. 도저히 모를 때. 네. 근데 거의 그런 게 나와요 요즘에. 그렇죠. 39번이나 40번은 네. 아, 모르는 단어를 고르면 그게 네. 답인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사실 좀 낯뜨겁네요. 네, 그렇죠. 모를 때. 예, 네, 정 모를 때. 때. 네, 네. 저희가 네. 이런 꼼수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가끔 네. 재미로 예. 예. 오늘 그런 거라도 말씀을 드려야 좀 덜 무리할 거 아니에요. 자, 하나 더 풀면요. 네. 역시 이것도 최근에 나온 문제의 변형인데. 네, 네. 이것도 한희 씨가 역시 답을 한번 네, 그냥 맞추실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A. 이거 다 외운 건 아니죠? 답은 안 외웠어요. 예, 진짜고요. 네. 자, A번인데요. 아, 네, 제가 봤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fact 대절은 잘 나오죠. 뭐뭐를 네. 하시는데. 네. 대절과 아무거나 어울리는 게 아니고요. 역시 어울리는 말들이 따로 있는데. 네. 그걸 좀 외우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명백한이라는 말이 세 개예요. 네, 네. 자, 이 세 개가 자주 나와요. 이거 세 개. 예. 네. 다시 한번 읽어 주시죠. 네. apparent, obvious, evident. 예. that. 특히 이런 말들이 it is apparent that. It is obvious that. 혹은 it is, it is evident, evident that. 이런 네. 구문과 잘 씁니다. 대절해가 명백하다. 명백한. 명백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죠. 한희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니요. 아니. 네. 아니 의외의 발언인데요. 귀찮은가요? 아, 네. 귀차니즘. 네. 예. 읽었어요, 네. 선생님. 당황하지 네. 마시고. 다 안 읽으려고 지금. 아, 네. 네. It is sure. 예. 그리고 certain. 예. 그리고 confident. 예. Optimistic. 네. 자, 이런 말들이 다 확신의 느낌이죠. 아, 그러네요. 예, 네. 대절을 확신하고 있다, 네. 낙관하고 있다. 네. 이런 말들이 또 대절과 어울리고요. 네.
그 다음에 감정형용사가 아까 부정사라고 올렸는데 네. 감정형용사가 또 대절하고도 올려요. 어허. 그래서 네. happy, pleased, worried, delighted 아, 뭐 이런 말들 네. 감정형용사.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대절과 어울리는 동사들도 좀 더 있는데 네. 아, 요거는 이제 차차 정리를 하고요. 네. 자, 4번 볼게요. 네. 오늘 의외로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어, 그러게요. 시간이 아까 문제 예, 문제가 별로 없나? 다섯 문제가 마지막 뜻인가요? 그렇죠. 아, 근데 정리가 많았으니까. 네. 자, 4번 볼게요. 4번 역시 네. 아, 제일 중요한 게요. 네. 그러니까 2. 빈칸 뒤에 전치사가 나오면요. 네. 그 전치사가 문제 풀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 빈칸 뒤에 전치사 나오면 예. 전치사가 문제 풀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뭐 during 아 이게 뭐 잘못됐네요. 네, 어, 예, 뭔가 아, 해즈가 지워졌겠네요. 네네, 오타가 났네요. 자, 오타네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during six years of 쭉 볼 필요가 없고요. 네. 그 뒤에는 예, 뒤에는 2가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 시험장에 이게 안 보이고요. 저도 네. 사실 이거 해석으로 풀었는데 예. 해석으로 푸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해석은 어, 틀리게끔 일부러. 네, 왜냐하면 그 다 적용이 되죠. 네네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네. 해석상으로는. 네. 네. 저 해석하면 뒤에 뭐 모든 디자인 경연 대회. 그렇죠. 나왔는데 그래서 네. 위로 같기도 하고 자 그렇죠 뭐 네. 참가자일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많은데 자 투라 올리는 게 컨트리뷰트죠 네 그러니까 컨트리뷰트에서 컨트리뷰터도 투가 되고요 네 아 그러니까 1번의 위너는 위너 오브입니다 모모의 아, 우승자 네 자 모모의 우승자 위너 네 위너 그 다음에 3번의 파티스펀트 뭘까요 참가자 참석자 그러니까 전치사가 뭐가 좋을까 인 인과 어울리죠 네 예, 파티스페 인이니까 네. B번의 컨테스턴트 4인데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1번, 3번, 4번만 정리하고요 네. 자 이런 문제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이런 2가 이게 안 보이고요 그렇죠 네. 아, 자 빈칸 뒤에 전치사가 나오면 반드시 전치사 확인하자 아, 오케이 빈칸 아, 뒤에 전치사 확인 저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를 이렇게 전치사를 확인 안 하고 해석으로 풀거든요 예? 그럼 이제는 뒤에 구조를 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아, 저 전치사가 네.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겠죠 전치사가 전치사나 건지? 부정사 네. 뭐 이런 게 있는지를 먼저 보고요 네, 네. 아, 그게 이제 시험장 가면 막 정신 없기 때문에 안 보여요. 예, 앞에부터 막 다 보고 막 네. 해석하고 막 정말 정신이 없는데 네. 아, 뒤에 있는 게 먼저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네. 사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불안감에 해석을 한번 해보게 될 수는 있어요. 네, 뒤에 확인하는 작업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네. 간단하게 하시고 일단 네. 구조를 보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 하면 좀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네. 팟 5를 한두 개 틀릴 각오로 하면은 네. 5분 만에 풀 수 있습니다. 5분 만에. 아, 이게 한두 개 정도 안 하신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석 안 하고도 대부분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네. 그 한두 문제 해석하는 문제도 있어요. 네. 아하. 근데 그런 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너무 오래 할애할 필요는 없고요. 그걸 동그라미까지 할 필요 없고요. 네. 자, 아무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재봅시다. 시작한 네. 다음에 아, 네. 저 나중에 시켜보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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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 하실 때 구석에서 5분을 네, 네. 재서 한번 네. 문제를 아, 저를 지금 시험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네. 의심하시는 건가요? 네, 네. 퇴출 가서 1호가 되실 수가 있어요. 시험 통과 못하시면 네. 아, 네. 아, 괜히 얘기한 것 같네요. 제가 자, 이런 거 하나만 더 연습해 보죠. 네. 자, 이거 하나 더 연습. 한희 씨가 혹시 답을 고르는 즉시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답은 B죠. 근데 이렇게 쉽게 맞출 많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요 좀 난이도 있는데 그냥 네. 거침없이 미리 봤기 때문에 네. 네. 답을 외운 건 아니고요 답을 외우지 않았다고 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답을 저절로 외워졌나요? 아 그, 저절로 외워졌다 네. 클로즈가 영지이다 클로즈2는 제가 알고 있는 아. 표현이라서 네. 그렇죠 예. 네. 어제 안 그래도 어머님이랑 맥주를 드셨는데 이걸 네. 안 보지 않았을까 그래도 보셨네요 네. 봤어요 네. 네. 오늘의 방송의 어떤 네. 그 너무 그 원활함을 위해서 막한다. 아, 자꾸 그 얘기가. 아. 근데 막한다는 거는 답을 꼭 맞춰야지 뭐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수험자 입장에서 그럼 다음 이렇게 제가 적나라하게 틀리겠습니다. 아니 그과 그거로 이렇게 하지 네. 않고 이렇게 적당 섞어서 네.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네. 막한다는 게 혹시 우리 얘기한 건 아니죠, 아니, 친구가? 저요. 강사들이 아, 이렇게 막하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 어, 이렇게 싸잡아서. 네. 아, 싸잡아서. 아, 다 막한다. 다 막한다. 아, 너네들 막할래. 아, 친구가 예, 그렇게 큰 충고를 했어요, 이제. 네. 자, close to가 맞고요. 네. 아, 그러니까 이 근접한이란 말이 아까 adjacent to도 있었는데 네, 네. 같은 말이에요. 네. close to랑. 노래도 있죠? 네. close to가? 네. close to you. 그 노래인가요? 근데 뭐죠? I just wanna be close to you. 그건 누구 노래예요? 맥시 프리스트라고.
좀 오래됐는데요. 네, 아, 아닙니다. 네, 넘어가죠. 아까 꼰대라는 게 이제 꼰대. 아유,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교타 쌤이 얘기하는 거 70년대 노래. 70년대 저거.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세요? 선생님 70년대에 안 태어나셨어요? 꼰대. 자, 거짓말을. 자, 땡크풀은요. 네. Thank you for처럼. 네. Thank you for. for? 네. Thank you for. 아, 이것도 옛날 노래다. 아마 되겠다. 예, thank you for your help. 감호를 즐기시네요, 선생님. 아, 근데 네. 노래방 막상 가면 아, 노래 안 하거나 하면 좀 괴롭습니다. 그런 분 있잖아요. 예. 다 신나게 노는데 네네. 이렇게 가곡이나 심각한 노래 불러가지고 아, 그러진 않아요. 아, 그러진 않아요. 아,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네. 혹시 그런 거 아시죠? Wet blanket이라는 표현 있죠. 젖은 담요. 네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Wet blanket. 젖은 담요요? 예. 네, 설명해 주세요. 자, 젖은 담요는 이제 방금 한희 씨가 얘기한 네. 다 재밌게 노는데. 네. 혼자 우울해 심각하고. 있는 심각한 사람 wet blanket 젖은 담요와 같은 아, wet blanket 네, 벤치 워머와는 다릅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wet blanket. 사실 wet blanket은 아닌데 네네. 노래를 하면 영 그 영 아, 그 목소리가 강의할 때보다는 톤이 한 10배는 높아지면서 목소리 가늘기가 그게 나네요. 아니요, 가늘기가 그게 나네요. 낯간지러운 목소리가 나서 그게 발성이 잘 안 되셔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 성대를 탁 여서 아니 근데 저 합창부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네, 그거 아닙니다. 이건 과장된 표현이고요. 합창부라고요? 합창부가 노래 그렇게 해요? 아니, 했었어요 진짜로요. 립싱크 하신 거죠? 아, 그때 좀 처음이니까 뻘쭘해서 그랬죠. 저도 했거든요, 중창. 아, 진짜요? 네. 네. 다음에 노래 시킵니다, 타쌤. 아, 한희 씨도 노래 시킵니다. 저 늘 하고 있잖아요. 전 늘 하고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아, 좀 이따 노래 오늘 시킬 수도 있고요. 다음 아, 주에, 네. 다음 기회에. 자. 아, 그래서 전치사 뒤에 나오면 관련 빈출 표현들이 있는데 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좀 정리를 스스로 하셔야죠. 이 이크토익 RC의 182페이지부터 네. 아. 189페이지까지 정말 잘 아. 서점에서 봐도 되고 사도 되고 그런 거죠? 이왕이면 사시면 이거 네. 서점에서 봐서 안 해도 얼마죠? 네. 얼마죠? 아, 책 가격을 물어보고 있어요. 저도 잘 가격은 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는 가격 같은 건 잘 모릅니다. 네. 아니 그런 쓸데없는 거 모르겠어요. 아, 갑자기 궁금해서. 자, 아무튼 네. 아, 양이 많은데 여기 네. 종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전치사 문제가 토익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고요. 이 네. 모든 영어 시험 문제 중에 토익 시험이 알, 그 전치사 비중이 가장 높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죠. 네. 전치사는 그러면... 또 굉장히 헷갈려요. 그렇죠. 아, 예. 이 책은 부분 중에서도 꼭 사겠네. 이 책을요? 아, 네. 자, 5번을 볼게요. 아. 네. 자, 5번은 일단 명사어휘 문제인데 이 문제 핵심은요. 네. 앞에는 하입니다. 하이. 높은. 높은. 그래서 높은이란 말과 어울리는 말들이 따로 있어요. 네. 아. 뭐 높은 가격. 그렇죠. 타쌤의 높은 톤의 목소리. 아하. 뭐 이런 높은이란 말과 어울리는 게 있는데, 네. 1번에 그렇죠. 뭐 적응은 높은 적응은 없죠. 네. 그렇죠. 저 노비너티는 뭐 우아함인데 역시 네. 높은 우아함은 없죠. 아, 높은 변화도 없고요. 네. 프라이어리티가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순위. 그렇죠. 혹은 높은 우선순위 업무가 이제 프라이어리티인데, 역시 높은 그 우선순위란 말이 맞죠. 그렇죠. 네네. 개념이 높고 예. 낮은 게 예. 가능하죠. 네. 네. 그래서 보기 중에 이제 프라이어리티만이 높은가 올리는 건데 아, 이런 말들은 상식적으로 좀 적용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네. 하나만 더 풀어보죠. 네. 네. 보너스 문제. 자, 하나 더. 이 문제도 뒤에 하이를 보고 예.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기가 높고 낮다. 아. B죠? 이 단어가 어, 어려운데. 어려운다는데. 선생님 발음 어떻게 하죠? Morale. 애매하게 발음하네요. 네, Morale. 예, Morale 해도 되고 Moral 해도 되죠, Moral. 네네, 네. 그렇죠. 강세가 예. 뒤에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요 보기 중에 이제 하이가 뒤에 나왔으니까요. 네. 높은 거는 이제 duty 아니고요. 높은 네. 직무 아니고. 2번에 사기가 높을 수 있겠죠. 네. 3번에 행위가 높지 않고요. 네. 스킬이 높은 게 아니라 네. 아, 이건 이제 스킬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Level of skill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아, 네, 그렇죠. 스킬은 네. 높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술이 높다고 할 예. 수는 없죠. 기술이 네. 뛰어나면 가능한데 아, 그렇죠. 네네. 아, 이게 높은이란 말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국어가 안 되면 영어도 안 되겠네요. 근데 이 정도 국어는 어렵...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럴 수 있겠다. 아, 그건 당연하죠. 맞죠? 네. 네. 맞죠? 아, 국어가 안 되면 독해가 안 됩니다. 그죠? 이 정도 국어는 네. 다 되시겠죠? 아니죠. 그래도 혼동할 수 있어요. 높은 기술?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 네. 시험장에서는 헷갈릴 수 네. 그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보면. 있겠네요. 네. 네네. 근데 정말 그
국어적인 질문을 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네, 많아요. 시간에. 네. 왜냐하면 예.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단어 뜻을 이렇게 넣어보면 말이 되는 경우가 예.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되는데 해석상... 된다고 생각을 하든지. 뭐. 예를 들면은 아니 국어가 좀 기본은 돼야 되는 게 네. 이런 질문 어떤 학생이 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물건을 구매한 고객에게 네. 편지를 쓰는 거면 내용이었는데 네. 자, 그 답이 구매에 감사한다. 뭐 이런 거였는데 감사한다. 보기 중에 오답이 코퍼레이션. 아, 협동. 협조에 감사한다? 협조에 감사한다. 고객한테 협조에 감사한다는 아니지 않. 그 물건을 구매한 고객한테 아, 협조에 내가 감사한다. 내가 잘 되도록 네가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협조에 감사한다는 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임의로 해석을 하신 그 자기 나름대로 그냥 그렇죠.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국어적인 문맥 파악이 부족하다 볼 수 있죠. 네. 네. 그 제가 네. 또 이제 늘 설명하는 게 이런 단어죠. 인터미턴트. 네. 인터미턴트라는 네. 단어의 간헐적인. 의미가 간헐적인데 네. 간헐적인이라는 말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독서의 중요성, 논술의 중요성. 네. 간이 헐었다고 아는 분이 진짜 있어요. 간이 헐었다. 이렇게 아... 농담이 아니라 네? 지금 그런 그렇게 듣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간헐적인은 간간이 내리는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예. 국어가 중요하죠. 네. 아무튼 예, 자, 국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한우리 논술 중요하죠. 독서하세요. 네. 네. 아, 참, 독서하세요. 결론. 네? 독서하세요. 네네. 책 좀 봅시다. 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높은이란 말, 낮은이란 말 어울리는 게 이런 네? 거죠. 가격, 요금, 비용 이런 것들. 네. 아니면은 기준, 아, 높은 기준, 네. 품질, 네, 품격, 품질, 디그리가 정도니까 네, 정도. 뭐 높은 정도. 네. 그 다음에 양적인 건데 세일즈는 판매량이죠. 그렇죠. 네. 아웃풋은 산출량, 산출량. 네. 볼륨도 양이고 네. 프로덕션이 산출, 생산량이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윤, 네, 이윤, 뭐 이런 것들. 네. 수준이 높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컨센트레이션은 높은 집중률, 네, 집중률. 이런 게 또 나온 적 있죠. 네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기억할 것들이고요. 뭐 더 네? 있습니다만 하이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고르자. 하이와 어울리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자 벌써 끝날 시간이 됐고요. 네, 벌써 끝났나요? 네. 그러게요. 시간은 그래도 꽤 갔는데 네. 네, 아주 좋은 내용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도 네. 네. 오늘의 퀴즈. 아, 놀라운 이벤트죠. 깜놀 예. 이벤트. 네. 자, 적절한 높은 톤의 목소리였고요. 아, 일단 네, 뭐 좀 실적 일관 놀림을 당했기 때문에 두 문장의 의미 네. 차이를 묻는 건데 네. 토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 아니? 관련이 없나요? 예, 전혀. 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전혀 없고요. 그냥 재미로. 아, 재미로. 아, 재미로. 자, 1번은 타세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거 해야 돼요? 예. 네. Dexter has murdered dozens of serial killers in his lifetime. 자, 덱스터는 이제 타쌤의 우상.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안 본 지가 얼마나 됐는데. 타쌤의 우상이죠? 아니, 그런 건요. 중요하지 않고요. 뭐, 에로 영화인가요? 아니. 아, 아까 뭐 매니아였는지 생각해 보면 알아요. 호러 매니아. 아니, 이거 지금 안 끊었다니까요. 이거 딴 걸로 바꿨어요. 아, 그러면. 덱스터는 미드죠. 살인자인가요? 아, 예, 살인자면서 미드 주인공. 아. 그러니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살인자인 특이한 그 아. 컨셉인데 연쇄살인범이죠. 연쇄살인범. 아, 그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아,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니, 본인도 좋아하다 조대호 선생님. 이거 재밌어요. 저도 타쌤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게 제목이 뭐죠? 덱스터. 덱스터입니다. 아, 덱스터. 그 제목. 네네, 아주 재밌고요. 아, 네. 마이애미를 그렇죠. 배경으로 해서 음악도 아름답고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예. 근데 요즘에 가슴 재미가 없어요. 시즌을 거듭하면서. 네. 아무튼 처음에 재밌게 봤던. 네네. 근데 네. 지금 일단 문제는 2번. 네, 2번. 네. 2번 다음에 보시죠. 2번은 Dexter murdered dozens of serial killers in his lifetime. 네. 자, 역시 덱스터라는 사람 미. 자, 머더. 살인을 했는데. 네. 자, 하나는 현재 알려고 하는 과거인데요. 네, 네. 그렇죠? 자, 이 두 개의 문장의 의미 차이를 아시는 분들은요. 아, 이게 문제군요. 아, 네. 아, 어떻게 길게 적어야 되겠네요.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최소한. 요점만 네. 요점만 딱. 그래 어쨌든 뭐 매출 네? 되겠네요. 네. 자, 요거를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네. 카페가 아, 카페가 있나요? 네. 아, 카페는 아, 요즘에 바카라 광고로 지금 도배가 됐는데 도박 카페에 가까워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도박 카페. 타쌤이 네. 부업으로 하는 도박. 다시 한번 써 드려야 되겠네.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좀. 따따따. 더 안 보인다. toikduo.com. toikduo.com. 아, 더 안 보이는데요? 토익 아. 듀오. 네, 듀오. 듀오. 네, 더 알아볼 수가 없네요. 글씨도 핏빛으로 지금.
아니 원래부터 이거 했잖아요. 아 오늘 심하네. 대회를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자 여러분 이거 저기 아, 네이버에서 2인조 토익으로 검색해서 나옵니다. 네. toikduo.com, toikduo.com이고요. 제가 이게 은연 중에 이런 색깔 좋아하나 봐요. 아니 내가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어제부터 이 색깔이었잖아요. 아 나는 이거 저기서 완전 여기서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이거는 한국에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배경은요. 자 7월 7 이게 언제 업로드될지 모르겠는데 7월 7일까지 네. 카페 보시면 이벤트 게시판이 있는데 어, 뭐 아무데나 올려 상관없습니다. 7월 8일까지 7월 8일 제 생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기억하기 좋으라고 7월 7일로 네. 했는데 7월 네. 8일까지 올렸어요. 7월 8일 날은 그럼 저기 당첨자들과 한희 씨가 네. 대면을 할까요? 오! 저, 예! 생일 축하 파티? 어 좋습니다. 아, 저희 이거 파티를 열어주실 분들은 당첨자들을 네. 따로 연락주세요. 그 한희 씨랑 만날 수 있는 기회. 이야 이거 엄청나게 좋은 기회인데요. 혼남이셔야 이거? 되는데 혼남. 조건 몇 개 말해도 되나요? 아, 혼남은 안 되나요? 무슨 소리 했죠? 무슨 소리죠? 아, 혼남이라는 게 있나? 네. 아 조건이 뭔가요? 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예. 적을까요? 아, 저는 뭐 장동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 그런 거 아니고요. 1. 저는 일단 이제 사지가 멀쩡하시고 가치관이 아. 올바르시며. 예. 어떻게 적어야 되죠? 가치관이 올바르시며. 예. 네. 피부가 하얗고 좀 마르셨으며 청바지에 네. 무지티를 즐겨 입는. 무지티? 네. 무늬가 없는. 꼭 무늬를 입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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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훈남이 있으시면 아. 따로 연락을 좀 주세요. 아, 네네네. 자, 일단 네. 훈남의 기준은 뭐 객관 주관적이기 때문에 네네네. 어, 본인이 청바지를 즐겨 입으면서 네네네. 무지티를 입고 나오면 됩니다. 무지티를 입고 네네. 네. 나오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나오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그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네. 네. 너무 길어서 안 좋습니다. 아무렇게나 입고 나오시면 돼요. 네. 일단 가치관은 오른 척 하면 되고요. 네. 아, 그리고 가치관. 오른 척 하시면 되고 제가 그렇게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금방 물드실 거예요. 네. 가치관을 또 이렇게 따지시는군요. 가치관. 이건 네. 이제 트릭이 있고요. 뒤에 네. 세 번째, 3 번. 피부가 아, 근데... 하얗고 이런 게 진짜죠. 아, 네, 네, 네. 아, 네. 아니 근데 한희 씨도 피부가 굉장히 하얀데. 어, 저는 그러게요? 까맣죠. 전 별명이 까만 콩이에요. 아, 네. 까만가요? 네. 제가 왜 하얗게 봤죠? 화장을. 아. BB 21호를 아. 발라가지고. BB는 네. 뭐 필 기본이죠, 이제. 네. 필수죠. 피부 하얗다. 피부 좀 하얗습니다. 이거 제가 화내가지고.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그만 좋으시죠? 탔어요. 네, 더 난타스럽고요. 네. 아 그런가요? 예. 자, 아무튼 이거를 네. 보내주시면요. 네. 저희가 7월 7일까지 올리신 분들 중에 아, 근데 글씨 너무 무섭다. 이거 보니까 바보들 같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같아요. 아, 바보 같네. 네. 아. 정답자들 네, 네. 뽑아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예, 20명을 뽑아서 네. 아 선물. 네. 선물은 뭐였죠? 이 뜨거운 네. 여름 시원하게 다시라고.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을 예. 저희가 쏴드리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기프트콘 플러스 네. 1인당 한 잔입니다. 한 잔. 네. 생일 파티는 초대권. 초대권은 한희 씨가 알아서 생일 파티 초대권. 네. 사진 보고 결정하도록 하고요. 네. 네. 카페에 그냥 가면 아무데나 남기나요? 게시판이 있나요? 아 게시판은 이벤트 게시판 있는데 네. 굳이 그러실 필요 없고 아무데나 남기시면 됩니다. 뭐, 네. 아, 네, 어차피 최근 글이 올라오니까. 글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네네, 최근 글이 지금. 온통 바카라 광고. 바카라랑 카지노만 제외하면 네. 금방금방 나옵니다, 제목이 네. 뭐. 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저희가 이제 그 팟캐스트에 댓글들이 많이 안 올라와서. 슬퍼요. 예, 댓글들 좀 부탁을 합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별 다섯 개. 예. 네. 네. 빨간색 별 다섯 개. 예.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힘내서. 네. 할 수가 있는 에너지가 되니까. 네네. 좀 좋은 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폭발적으로 달아주셔야 학원에서도 아니 이놈들 봐라.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서 좀 더 저에게 전폭적인 이거... 지지를 해주지 예. 않을까. 이런 게 있네. 저희가 이거... 지금 녹음 강의실도 사실 네. 배정을 잘 못 받. 네, 잘 안 주려고. 말... 네. 네. 잘 안 주려고 하세요. 저희가 지금. 네. 저희가 배정을 정말... 잘 못 받고요. 지금. 네.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렇죠. 네. 퇴출 그런... 뭐 1, 2, 3순위 그렇죠, 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네.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네. 예, 관심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네. 좀 더 힘을 받지 않을까. 네. 자, 뭐, 마무리 할 말 없죠? 뭐, 네. 예, 한희 씨가 마무리 멘트 하시고. 아, 제가 마무리. 제가 오늘 사실 오면서 네. 무슨 말을 좀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네. 많잖아요. 네. 뭐 명언, 속담, 뭐
그런 거 좀 꼰대들 얘기하는 건데 제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런 거 좋아요. 네, 좋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예. 제가 다들 알다시피 방송인을 준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어마어마한 카메라 공포증에 시달렸어요. 한 2년을. 아, 2년을? 네. 그래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디션만 가면 뭐 각종 얼굴 빨개짐, 뭐 손떨림 또 시작해서 그런 긴장하면 나타나는 증상을 진짜 수십 번을 겪었습니다. 성격은 원래 안 그런데. 네. 아. 그래서 그게 너무 트라우마가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오디션, 모 오디션에 갔는데 예.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던 시기에 아 지금 귀가 쫑긋되고 있어요. 네? 그러게요. 집중도 예. 장난 아닌데요. 오디션에 갔습니다. 예? 모 네? 케이블의 시청자 장기자랑 프로그램 이제 MC를 뽑는 오디션이었는데 그런 걸 이제 방방 뜨면서 예.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제 원고를 주시는데 연기 대본 하나랑 MC 대본을 주셨어요. 예? 제가 그날 뭐에 빙의했는지 무슨 깐느 여우주연상처럼 빙의를 해가지고 예? 정말 미친 연기를 선보였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카메라를 보고 안 떨고요. 예. 그래서 정말 후련하고 예? 난 정말 너무 잘 봤다 오디션. 예. 근데 뚝 떨어졌어요. 오디션에서. 그러면 이 교훈은 뭔가요? 교훈이 무슨 맨날 나오면서 뭐 예. 나 오디션 너무 못 봤어 이렇게 울상짓다가 그날 예. 처음으로 친구한테 당당하게 전화 걸어서 나 오디션 너무 잘 봤어. 근데 뚝 떨어지고 예. 제가 미련 없이 방송을 그만뒀습니다. 아 그날 이후로? 네. 근데 저한테 이제 더 이상 카메라 공포증이 없거든요. 저는 예.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제 나이대 분들이 예? 포기 공포증에 좀 시달리시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포기하면 지는 거다. 아, 포기 공포증. 뭐 실패하는 거다. 근데 저는 과감히 포기하시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를 하면 미련이 남기 마련인데 예? 네. 저처럼 확 쏟아내고 포기를 하시면 아 정말 좋은 네. 말이네요. 하시면 미련이 없기 때문에 토익도 마찬가지거든요. 남들이 900 뭐 훌쩍 넘길 때 나는 800에 만족을 한다. 그러면은 쿨하게 포기하시되 노력은 800만큼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떨어지고 붙고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자신감을 최선을 얻었네요. 다해서.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결과는 이제 나중에 자기의 만족에 달린 거잖아요. 남들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토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990만큼 노력하시고 결과가 800밖에 안 나와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도 미련이 없다. 네. 아, 좋은 말이 맞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제 인생에 있어 정말 떠는 것보다 저보다 낫네요. 한희 씨가. 그러게요. 좋은 경험을 참 그래서, 여러분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재미로 네. 하니까 이제는 떨림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담감을 떨치니까 토익도 공부도 그렇게 하시면은. 사실 네. 그 타쌤도 공포증이 있어요. 아, 또 저를 얘기를 합니까? 저 타쌤도 얼굴이 인상이 상당히 험악해집니다. 공포증이 되면 제가요? 무서워 눈을 째려보는 눈 있잖아요. 제가 무서우면요? 아 본인이 이제 긴장하면 네네 노려보는 눈으로 바뀌는 아 그래요? 나 몰랐는데 한희 씨 각자 준비 좀 있군요. 저도 긴장하면 좀 그렇죠. 있는데 저도 긴장 어떻게 되나요? 긴장하면요? 네 당황하죠. 아 당황하죠. 네, 맞아요. 누구나 있어요. 네. 누구나 있는데 네네 네 그거를 노력을 극복할 본인 비슷한 사람들 이렇게 모였군요. 그렇죠. 그러게요. 네 자 오늘 모자란 사람들끼리 네 저희가 원래 좀 모자라는 컨셉이 네 이게 진짜 이 방송이 정말 여러분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도움이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에 저도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또 토익이지만 네 앞으로 이런 얘기 좀 아 여기서 또 조대호 선생님 특기가 나왔습니다. 특기 스캣송 목이 메요. 스캣 예. 띠리리 따리리 뚜 스캣 선생님 마무리 부블리 따블리리 재즈에 나오는 스캣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럼 어떻게 해 지금 마무리 해야 되는데 한이씩 마무리 빨리 해주세요. 제가 또 하나요 마무리를 아 방송이 왜 이래. 자 여러분 제 말씀 잘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네네 제가 여러분의 친구가 된 마음으로 해드리는 말이니까 이거 들으시면서 네. 댓글도 남겨주시고 앞으로 이런 얘기 좀 더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 마무리하고요. 네. 아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A씨에서 리스닝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